집 나온 아저씨는 새우산 액션판을 들고 아저씨는 난 상태다. 여기는 광주 무등산. 감히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산이라고 한다. 오늘의 코스는 원효사에서 출발해서 서석대와 입석대를 거쳐 장부지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이다. 무등산이 그렇게 좋다던데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겠다. 자, 간다. 따뜻한 남도에 있는 산이라서 그런가 처음부터 조리대 숲이다. 이 조리대 숲으로 1시간 정도를 올라가다 보면 이정목이 나온다. 자, 서석대까지 3.4km 남았습니다. 조리대는 대나무의 한 종류로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강한 번식력 때문에 최근 자연 환경에 위협을 주는 신호이라고 한다.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는 서석대 방향으로 올라간다. 좋아요. 오늘 첫 번째 갈 곳은 서석대입니다. 서석대. 오, 김병명 장군. 무등산은 임진왜란 때 유명한 의병장인 김덕령 장군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광주의 중심지인 충장로라는 지명도 김덕령 장군의 시호인 충장공에서 따다가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계속 지금 돌대길을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걸었을까? 고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짙은 안개가 앞을 가린다. 곰탕, 곰탕. 앞에 안 보여.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린 2월의 비가 무등산을 하얗게 만들었다. 앞에 안 보이는 곰탕길이에요. 시야가 안 좋은 안개길을 계속 오르다 걸어. 보면 어느덧 쉼터가 나타났다. 걸어 목도 안전 쉼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가 대피소구나. 여기는 목교 안전 쉼터라는 곳이다. 일종의 대피소 같은 개념이다. 목교 안전 쉼터. 아, 여기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500m 남았대요. 자, 여기 어디서 인증 사진 찍어야 되는 거? 갑자기 한번 일행이 연문의 야심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배낭거리에 대고 저런 동작을 하니 꽤 그럴싸하게 보인다. 단시간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에너지 사탕을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씹어 먹는 거야?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한다. 달콤했던 휴식도 잠시. 다시 배낭을 둘러매고 정상에 오를 준비를 한다. 와, 산고대! 산 정상이 가까워오자 아름다운 산고대와 멋진 절경이 우리를 반긴다. 호석대 바로 밑에 있는 무등산 정상 바로 밑에 있는 거기다 왔는데요. 산고대입니다. 와, 여기는 서석대에 올라가기 전 바로 밑에 진짜 맛이 달라. 맛이 야, 이거 눈이 내려 쌓인 눈꽃과는 달리 안개가 나뭇가지에 눈꽃하고 맛이 달라. 그대로 얼어버린 산고대. 정말 눈꽃과는 또 다른 맛이다. 이 아름다운 산고대 숲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다. 요 며칠 날이 따뜻해서 땅은 다 녹았지만 1000m가 넘는 높은 고지대의 산고대는 멋지게 피어있다. 이런 장관은 산을 많이 다닌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관이 아니다. 그때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바위 밑으로 떨어졌다. 얼어붙은 바위 위에 겁없이 올라갔다가 다행히도 맨 배낭 덕에 부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행여 머리라도 다쳤을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넘어졌던 일행은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치를 뻔했다. 산행도 좋고 경치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자. 넘어졌던 일행은 여기서 찍은 사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소가 기억에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나 지금 이제 입석대에 왔는데요. 장소를 옮겨서 안 보여요? 입석대 바로 서석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입석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개가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요. 네? 멀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려져서 서석대의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날이 맑아서 서석대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괜찮다. 안개가 서석대를 가린 대신 자, 우리 서석대 왔는데 보여주고 있으니까. 안 보여요? 서석대가? 와. 난 이렇게 좀 멀리. 서석대는 약 8천만 년 전 백악기 시대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엔 이 서석대 근처에 공룡도 있지 않았을까 궁금증도 생긴다. 우리나라 3대 주상절리잖아요. 눈하게 서 있는 서석대. 주상절리. 맑은 날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날 보는 것도 꽤 다른 맛일 것 같다. 이제 이 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무등산의 정상 서석대가 나온다. 양쪽으로 늘어선 나뭇가지의 상고대들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긴다. 와 좋다. 추운 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여기. 고생했다고. 우와. 고생한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고 가라고 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우와. 와 무등산도 멋지네. 해발 1180m 무등산 정상 근처 아름답게 피어난 상고대. 좋은 것 같아. 말이 안 나온다. 그저 자, 무등산 듣기만 하다. 무등산 서석대 전망. 서석대 정상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니라고? 정상 이제 같은데? 이 바위만 오르면 무등산 정상 서석대다. 서석대. 정상석이 보인다. 저기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여기가 정상이 맞다. 오늘 날씨가 곰탕만 아니면 정말 끝내줬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다. 아 지금 서석대 정상 무등산 정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정상석에서 찍은 거네,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른다. 계속 쓰는데. 집 나온 아저씨도 정상석에서 인증샷 몇 장 건졌다. 여기가 7,8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그래, 산이래요. 정상석을 뒤로 하고 이제 바로 화산길을 시작한다. 지금 날씨가 좋았으면 엄청 이뻤을 텐데 날이 좋았으면 여기가 얼마나 예뻤을까. 내려갈 때 시야가 좋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화산한다. 나 아까 대성이 떨어지는 동영상 녹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려줘? 알았어. 나 녹화돼서 나한테. 아까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일행에게 물어보니 영상을 올려도 된다고 한다. 어우,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다친데 하나 없이 멀쩡하긴 하다. 멋지다 무등산. 내려가는 길은 빠른 속도로 조심조심 내려간다. 하이팅 하지 말자. 춥고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빨리 내려가서 밥을 먹고 싶다. 내려가는 길은 계속 곰탕이지만 아, 그래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니었으면... 아름답다. 내려가는 길에 입석대가 나온다고 한다. 잠시 들러야지. 멋지다 무등산. 자 이제 입석대에 다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돌들이 어쩜 이렇게 서 있냐고 신기하다. 여기는 입석대다. 진짜 신기하네. 아 이게 입석대구나. 장난이 아니네요. 감히 인간이 와. 어찌 흉내조차 낼 수가 있을까? 그저 경이롭다, 신비롭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부동산까지 와서 입석대에서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된다. 내 평생에 여기를 언제 또 와볼 수 있을까? 기념으로 많이 남겨둬야 한다. 아니 돌이 어떻게 이렇게 서 있냐고 신기하게. 이렇게 서 있는 돌 모양은 일부러 세우려 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 장불제까지 내려왔어요. 네. 서석대 입석대를 지나서 우리 장불제로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장불제까지 내려왔다. 장불제 지금 높이가 919m네. 어? 919m.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야, 바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하산길이라고는 하지만 장불제의 높이도 919m나 된다. 결코 만만치 않은 높이이다. 다 안에서 못 먹나요? 장불제는 5만 년 전 주비나 환경에서 형성된 완만한 곳이라고 한다. 여기 없애 군락지가 그렇게 장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볼 수가 없었다. 수상절이네, 누등산. 우리는 여기 장불제 대피소에서 잠시 쉬면서 도시락을 먹을 예정이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밖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자,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어디서 먹어야 될까. 날이 너무 추워서 대피소마다 등산객들로 가득하다. 저기는... 이제 여기서 보온병에 담아온 따끈한 물로 커피 믹스 한잔하며 잠시 쉴 거다. 그리고 조심히 내려가야지. 이번 무등산 산행은 정말 최고였다. 이래서 사람들이 2월에 무등산을 많이 찾나 보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와야지. 신비로운 무등산.